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전 세계 지도예요. 전 세계 지도인데 조금 다르죠. 나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 세계 반 사진을 다 각도별로 찍어서 한 장으로 합성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지도를 반 사진으로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 밤 사진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밝은 곳이 있죠. 거의 선진국의 이름들이에요. 선진국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한다는 얘기고,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의 순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서울은 거의 낮이죠. 네. 북한은 다 자고 있고, 네. 일본은 거의, 네. 일본도 반납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CO2 배출 국가의 10위 안에 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숫자죠. 저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CO2를 배출하는데 10위 안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저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 중에서도 남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과연 몇 쌍이 결혼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평균 34만 쌍이 결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 문화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하객들이 와요. 평균 400명의 하객들이 매해 결혼식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고요. 그거를 합치면 약 1억 3,600만 명이 매해 결혼식으로 인해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결혼식으로 인해서 썩지 않는 서극의 합성 섬유가 매년 170만 벌 이상 버려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여 드레스가 거의 다 서극의 합성 섬유로 만들어졌어요. 실크로 만든 드레스는 굉장히 고가라서 함부로 일반인들이 입지 못해요. 그래서 석유로 만든 합성 섬유를 대여해서 입는데, 이 대여를 10번, 20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신부의 체형에 맞췄다 줄였다 하다 보면 평균 4회에서 5회 정도면 폐기를 하게 돼요. 한 사람의 신부가 4벌에서 5벌의 웨딩드레스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1년에 170만 벌 이상의 석유의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가 버려지게 돼요. 결혼식에 꽃장식이 필수죠. 매년 결혼식에 꽃장식으로 4억 2,500만 송이 이상의 꽃이 버려지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또한 엄청난 양이 버려지고 있어요. 이거를 영국의 클라이밋 케어라는 CO2를 환산하는 그런 계산법을 통해서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결혼식만으로 약 493만 톤의 CO2가 발생된다는 얘기인데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이 493만 톤의 CO2를 없애려면 30년생 백합나무 4억 5,650만 건가 필요해요. 매년 30년생 백합나무. 왜 30년생 백합나무냐? 헥타르당 CO2를 흡수하는 양이 많은 나무예요. 이 많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30년생 백합나무 4억 5천만 그루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돈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430억 정도가 결혼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CO2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저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름답고 축복받아야 될 결혼식이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신랑 신부가 일부러 그런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식은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결혼식은 없구나.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결혼식이 어디 없을까? 2005년에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서울 전국을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을 뒤졌는데 없고, 아까 말씀하신 구글 메일링 서비스를 받았어요. 에코, 웨딩, 결혼식, 친환경 모든 단어를 넣어서 전 세계에 뜨는 아티클들이 다 제 메일로 오게 했어요. 1년을 해봐도 전 세계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결혼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었고요. 내가 결혼식을 환경적으로 바꾸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라고 해서 옥수수 전분 소재로 된 소재를 발견하게 되고, 2005년에 처음으로 2벌의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서 박람회에 전시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제가 발견했던 옥수수 전분 소재는요, 옥수수 알갱이에서 100% 원료를 뽑아내요. 그래서 PLA라는 소재로 만들어요. 폴리락틱 엑시드라는 소재인데, 우리말로 하면 생분해 플라스틱이에요. 석유계 합성 섬유, 웨딩드레스 석유에서 와요. 근데 플라스틱이죠. 그럼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에서 와서 다시 사람이 입고 자연에게 돌아갔을 때 자연에게 양분이 될 수 있는 이런 생분해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입고서 자연에게 돌아가서 다시 양분이 되는 순환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래서 이 소재를 발견하게 되고 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환경적인 인식이나 기술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일본으로 갔는데 이 옥수수 전분 소재로 만든 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면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모든 일을 접고 6개월 동안 집 거실에서 14벌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 2006년 한 달간의 개인전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신 신부가 탄생을 했고요. 지금은 옥수수 전분 소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 개발로 만들어진 천연 한지 섬유나 또 천연 쇠기풀 섬유로도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 쇠기풀 섬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데르센 동화의 백조 왕자라는 동화 아시죠? 네, 거기에 공주가 마법에 걸린 오빠를 위해 옷을 만들어주는 게 쇠기풀 섬유인데 이 쇠기풀 섬유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면이 대량 생산되면서 맥이 점점 끊겼는데 면이 대량 생산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 농약과 화학 살충제 4분의 1이 면화 재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쇠기풀이 다시 재활을 하게 됐고요. 다시 태어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 쇠기풀 섬유를 개발한 기술 개발자가 있어서 쇠기풀 섬유를 얻어서 친환경 웨딩드레스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예식이 끝난 다음에 일상복으로 수선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해주고 있고요. 에코 웨딩을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시구나 해서 저희는 매년 한 1년에 4회에서 5회 이상 전국을 돌면서 에코 웨딩 홍보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 홍보 전시에는 항상 어린아이들 체험 교육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웨딩드레스부터 바꿔봤는데 웨딩드레스를 개발하고 나니 다른 아이템들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바꿔보자 라는 도전의식이 생겼고요. 그래서 청첩장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1억 5천만 명 이상의 하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청첩장이 매해 만들어져요. 근데 청첩장 만드는 종이는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더 이상 깎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청첩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비목재 펄프나 재생지를 활용해서 청첩장을 디자인하고요. 솔벤트 용제가 아닌 콩기름 잉크로 인쇄를 해요. 그리고 청첩장을 받고 받으시는 분이 간단한 지비 구조를 액자로 재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지금 현재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이렇게만 한다 그래도 1년에 약 3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는 환경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또 4억 5천만 송이 이상의 꽃들이 버려지잖아요. 꽃이 안 버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꽃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를 개발했어요. 생각은 제가 했지만 저는 플로리스트가 아니라서 전국을 찾아다녔어요. 유명하신 분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개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 거절을 당하고 한 서른 군데 이상을 찾아다녔는데 다 거절을 당하다가 굉장히 작은 꽃집에 들어갔는데 그 플로리스트 분이 오케이 해주셔서 지금은 다양한, 이것보다 더 다양한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결혼식에 쓰이는 모든 꽃장식을 다 화분장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식이 끝난 다음에 하객분들에게 다 선물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음식도 유기농 음식이나 채식 음식, 친환경 음식으로 제안을 하고요. 결혼식 끝나고 남은 음식은 다 포장을 해서 집에 갖고 갈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예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정여행 다이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한국에서 공정무역 다이아를 직접 거래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리사이클링 예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집에 안 쓰던 금이나 은, 뭐 금리빨도 돼요. 가지고 가면 녹여서 반지로 새롭게 재탄생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가 결혼 반지로 받았던 걸 손녀가 다시 의미 있게 디자인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의미 있게도 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더 이상 금광을 채굴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을 파헤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환경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현재는 신혼여행도 공정여행이나 책임여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난 3회 때 이 TEDx에서 발표하신 그 트래블러스맨이라는 사회적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공정여행으로 저희 에코웨딩의 신혼여행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웨딩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풀 LCA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LCA는 Life Cycle Assessment라고요. 제품이 태어나서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 하나를 볼 때 그 현재 시점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현재 시점에 이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원료는 어디에서 왔으며 이 원료는 어떤 공정을 거쳤으며 이 제품이 사용되고 나서 다시 쓸 수 있는지, 더 쓸 수 있는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것마저도 다 했다면 자연에게 돌아가 해가 되진 않을지, 이런 풀 LCA 시스템을 거쳐서 친환경 웨딩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매년 한 권씩 에코웨딩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저 앞에서 저희가 비치를 해놨는데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현재까지 73쌍의 친환경 결혼식 커플이 탄생을 했고요. 7쌍의 무료 예식 커플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현재까지 84쌍의 결혼식 커플이 탄생을 했고, 이 얘기를 다음 질문에 했는데 농담식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아직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80쌍의 커플을 진행하는 데까지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국을 돌면서 환경적인 무림의 고수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커넥팅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덕분에 5년 전에 비해서, 8년 전에 비해서 문의수는 한 달에 두 번 있었던 게 300건, 400건으로 늘어나게 됐고, 다행히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에코웨딩을 하면서 이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현재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을 하는데, 저희는 이 환원의 한 수단으로 이제 저소득이나 다문화 가정의 무료 예식을 진행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결혼은 했지만 식을 못 치르신 분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무료 결혼식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은 러시아에서 시집 오셨어요. 시집 오신 지 8년 되고 6살 된 예쁜 딸이 있는데, 사정상 예식을 치르지 못한 분들께 결혼식 사진 하나 남겨드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캄보디아에 시집 오신 분, 작년에 저희가 무료 결혼식을 시켜드린 분들입니다. 네, 이런 결과로 현재까지 지금 횟수로 8년째인데요. 운이 좋게도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해주시고 있고요. 작년에는 또 굉장히, 2010년이 재작년에는 재작년 말에 그 프랑스 까르띠에라는 브랜드에서 전 세계 여성 사업가들 중에 이제 창업 3년 미만의 저희 같은 초보 사업가들 중에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이제 대륙별로 3팀씩 전 세계 15개 팀을 선정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아시아 대표로 뽑혀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이 에코웨딩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왔어요. 그래서 세계 위민스 포럼에서 갔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도 굉장히 환경적인 결혼식에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몸소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는 데까지 84의 커플들이 없었으면 저는 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프랑스를 갔다 온 후에 저는 이 84의 커플들께 다 연락을 드려서 한 분 한 분 만나봤는데, 저보다 더 환경에 심취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2월 친환경 결혼식을 올린 이정욱, 남지민 부부. 청첩장이 이렇게 액자로 변했습니다. 신혼여행도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공정여행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신혼여행으로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로 신혼여행을 갔죠.
그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신혼여행지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 오히려. 자연과 지역을 생각하는 친환경 결혼식. 에코웨딩은 삶의 방향까지 바꿉니다. 앞으로도 뭐 이제 이렇게도 우리 결혼식을 했으니까 계속 더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이 결혼식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과 의미 있는 새로운 결혼식 문화를 만들고 있었구나, 에코 웨딩이 새로운 결혼 문화를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처음에 웨딩드레스로 시작해서 결혼식 전반에 걸쳐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 에코 웨딩이 결혼식이 한번 치워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산업이나 관계자분들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 웨딩이 가지고 오는 소셜 임팩트, 사회적인 영향력은 결혼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지속적으로 에코 라이프를 지향하게 되더라고요.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환경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 웨딩으로 시작을 한 게 에코 리빙으로 확장이 되고, 향후에는 아, 이게 에코 라이프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코 웨딩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에코 피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웨딩을 에코 웨딩으로 바꾸는 일을 지금까지 했다면 이제는 에코 피플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